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단가 그리고 매수 비중, 매수 일자까지 남겨주시면 정확한 분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말하고도 좀 놀랐어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여기였거든요. 시장 괜찮다, 괜찮다 말하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만큼 딱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기에 목표치가 나온 것 같은데 조정은 좀 가볍게 받아야 되고, 그때 상황이 외국인이 선물 1000개 매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1000개 매수하면서 위로 쭉 당겼는데, 자, 이거 순식간에 확 돌변하면서 매도 때리고 여기를 확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제발 여기 정도는 무너뜨리지 말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가야 된다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5분 후에 확 밀리기 시작하면서 밑으로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패대기를 쳤어요. 여기까지 플러스 2000계약 가까이에서 마이너스 4000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나와버려서, 뭐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를 떠나서 외국인이 얼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손안에 쥐고 흔드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대로 꼬꾸라지게 만들어 놓고 털어낼 걸 좀 털어내고 다시 환매수 하니까, 그죠? 장중에 500개 근처까지 환매수 하다가 물론 막판에는 1500개 정도로 마무리 됐습니다만, 그냥 시장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선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빗나가지 않았고요. 자, 풋옵션도 보시게 되면 아마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쭉 사들어가고 있는 매수세 계속 늘어나는 거 보고 일단 안도의 마음을 좀 가졌고요.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 휘청휘청하면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보면 외국계 매수세 들어다가 매도를 확 전환했고, 매도세 좀 줄여드리는 정도까지 확인, 그죠? 자, 선물은 아까 보여드렸고, 자, 풋옵션이 개인이 풋옵션 사면 어떻게 된다? 지수는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죠. 그리고 좀 손들고 놓으니까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막판에 좀 끌어당겼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개인이 40억 가까이 풋옵션 매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0억이거든요. 그럼 지수 안 빠져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만 아주 간단한 팁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실전에 적용하기에는 얼마나 용이합니까? 그냥 간단한 지표이지만, 그죠? 물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을 끌어 땡긴다 하더라도 저항권에서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급변동 하면서 밑으로 쳐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냥 빠져버렸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딱 목표치 나왔기 때문에 저항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선물 옵션 몰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파생 포지션으로 상당히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하게 0.45% 상승. 코스닥은 여기서 아침에 그랬습니다. 위로 잘 가기 좀 힘들 거다, 그죠? 밑으로 쳐졌어요. 그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기 이탈되면 안 되는 중요 지지대가 대박 무너졌거든요, 음봉으로. 그럼 여기가 한 번에 올라가기에 만무해요.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코스닥이란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항권에서 전일 음봉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그죠? 1% 가까이 크게 밀렸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다는 의견 드렸는데, 그것도 뭐 일단은 맞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장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정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선 좀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하고 전전일은 그러니까 전일 아 전전일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크게 1,200억 가까이 매도세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 접근하자는 이야기 아직 잘 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 인근부터 코스닥 안 좋으니까 별로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옵션 시장 약 강보합입니다. 0.04% 상승. 근데 이게 옵션, 이게 제가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그러는데 등락, 소폭 등락이에요. 소폭 등락. 갖다 대요. 뭐 플러스가 나오고 이러네. 그죠? 지금 현재 큰 등락 없습니다. 외국인은 6계약 매수. 그죠? 누적적으로. 그러면 지금 해외 선물은 다우 선물이 0.1%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08%로 뭐 소폭 상승 중입니다. 자, 미국은 추세 좋게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금값 좀처럼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대박 올랐다가 조금 처지는 정도. 자, 그래서 선물을 누적적으로 6월 만기일 이후로만 봐도 28,000 계약 정도로 제법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5,000 계약 정도로 확 밀었다가 다시 많이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선물도 사들어오고 있고, 현물도 코스피는 제법 크게 사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이제 제법 1,180원 여기 위에는 아무래도 한 번에 치고 가기는 아마 좀 힘들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1,180원대 여기 인근부터 매수세가 막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환율이 조금만 더 처진다면 환차익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외국인 매수세 비교적 1,200원대, 1,180원대는 우리나라 환율이 좀 고점 부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 환율을 더 조정받으면 외국인은 더 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전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년 만에,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 발표했는데 6.2%로 최저치 발표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시장 전망과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은 양호하게 나왔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낙폭이 있던 것 조금 상쇄하고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0.16% 하락. 자, 니케이는 0.69%로 좀 하락폭이 있습니다. 하루 쉬었거든요, 휴장. 그래서 뭐그 여파가 있는지 밑으로 좀 처졌어요. 자,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좀 중요한 지수대입니다. 여기가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자, 지금 이평선 위에 많이 있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강한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쉽게 돌파 못하고, 미적미적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영향력 있어요. 밑으로 처지면. 그러니까, 위로 좀 강하게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일본이 지금 추가 제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까? 오늘 특징은 그동안 좀 낙폭 심했던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좀 강하게 셀트리온 반등이 좀 나왔고요. 자, 자동차 업종이 오늘 좀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규제할 때 자동차 쪽으로 올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자동차가 좀 많이 무너진 게 오늘 좀 특징이고, 자, 5G와 휴대폰 이쪽이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권역이긴 하나 위에서 잡은 분들은 곤란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낙폭이 좀 나올 수 있는
권력이고 상단에서 꼭대기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일어난 상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종목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LG전자가 7만 건은 참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 앞전 지지권이긴 한데요, 그죠? 자, 여기를 만약에 세게 무너뜨린다면 주가 하락은 면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자, 강하게 반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K가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드릴 때 IT 전기전자를 반드시 데리고 올라가야만 지수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괜찮은 업종이긴 하나 조금 어중간한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 정도로 여기 없지 않습니까? 팔아먹고 나왔어요, 단기 꼭대기에서.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5G 휴대폰인데 5G 휴대폰 오늘 자동차가 다 좀 조정받는 국면이고, 그죠? 조선주가 이제 좀 쎄 돌아설 듯 말 듯. 그리고 통신주가, 자, 통신주도 지금 단기적으로 SK텔레콤 좀 돌아설려다 또 약간 밀리는 고점에서 틀어막혀 있는 형국인데, 자, 화장품, 중국 화장품하고 면세점 관련이 조금 반등 시도 나오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오늘 2차전지는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발언 때문입니까? LMCC 적청 세라믹 컨덴서, 그죠? 그쪽 관련돼서 뭐 사막 컨덴서, 뭐 후성 이런 쪽, 그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그냥 좀 그만 해요. 자, 그래서 LG전자 요새 수급이 참 안 좋네요, 그죠? 참 반등을 좀 해야 될 텐데. 자,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반등하면 매도할 거예요. 자, 대우조선해양은 20일 인근에서 한번 처지고 난 다음에 탄탄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건 들어갑니다. 자, 인탑스도 휘청휘청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래요. 이게 반등이 좀 나오다가 한 번 더 치고 가면 되는데 그냥 확 밀려버립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휴대폰 케이스적으로 괜찮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네요. 자, 삼성전자는 뭐 괜찮네요. 여기 사고 여기 추가 의견 드렸고, 자, 그 위에니까 뭐 초기 매수해도 지금 수익권이죠. 자, 일단 47,000원이 중요 저항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47,000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못 넘어가던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IT 전기전자를 주도주로 삼고 외국인이 이쪽으로 강력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만약에 47,000원권에서 강하게 밀린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적당한 흔들림을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자, 다 던지지 않을 겁니다만, 만약 여기서 좀 처진다 해가지고 다 던지고 난다면 그 다음에 되게 들어올리면 물론 따라가면 좋습니다만, 괜찮습니다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드님 여기 계속 가지고 계시죠? 삼성전자 20일 기법 쓰라 했습니다. 20일 아직 안 깨졌어. 5일하고 2억도 별로 없어. 홀딩이죠.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격이 20일하고 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엄벙 떨어지면 그때를 신호탄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쭉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차피 바쁘시잖아, 그죠? 지금 초강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자, 일단 추천했던 것들 위주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카카오는 13만 1500원,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서 아직까지 올라갔다 좀 밀리곤 했습니다만, 우상향 양호 이거 보세요. 이거 뻑었습니다. 왜 기관에 싹쓸이 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아마 전고 좀 뚫을 거예요. 레아님 반갑습니다. 이거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승부겁니다 일단.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카카오, 대림산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오늘 신세계도 제가 시그널 드렸는데 뭐 3분이 없는 것 같은데, 크게서 LG전자와 인탑스 손실분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거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고 그런 것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지금 던지기에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할 겁니다. 자, 대림산업도 매수하자 한 이후에 위에 있습니다. 처지는 듯 해도 다시 올라탔어요. 아까 대림산업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뭐 갖고 있으니까 저는 갖고 있다 생각했는데 갖고 있는 분 없는 것 같아. 에드님만 갖고 있나? 제가 한 분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에드님이 갖고 있다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뭐 팔아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도, 마우스 왜 안 움직여? 여기 정도는 그죠? 60일권이기 때문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저 외국인 계속 들어오잖아, 그죠?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 그래도 반등을 해서 좀 다행이에요. 전일 음봉 말아 올리는 양봉 양호입니다 일단, 그죠? 없다. 자, 여기를 안 깨야 된다고 장중에 유로방 회원한테 날려드렸고 취재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면 목표치는 20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꼭 간다는 말은 아닌데 가다가 밀리다 하더라도 20만원권을 목표로.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24,000원에서 잘 끊어냈다면 여기 다 두드려 맞는 고통을 안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살만한 위치에서 다시 산다면 그것이 잘하는 매매인데 제 방송을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실천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진적 던졌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끝까지 안 던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다행히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셀트리온은 쌍클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저 SDI를 레이어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오늘 한 겁니까? 물론 뭐 모양상은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고점 뛰어넘어서 비교적 양호하긴 한데 추가 매수를 뭐 그 이전부터 했다면 모르겠으나 오늘 추가 매수했다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밑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쪽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으니까 SDI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 권역입니다. 전고점 돌파했고 한 25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봅시다. 한번 쭉 가라. 뿡 한번 뛰어보라. 이것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현재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가 시장을 끌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K텔레콤은 여기 고점부에서 저는 좀 던졌으면 했는데, 그죠? 추가하셨더라고. 이거 위로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여기 위에 틀어막힐 가능성 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위에 좀 틀어막힐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오면 좀 줄이십시오. 아직까지, 통신주가 아직까지 멀었어요. 여기서 안 무너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통신주가 딴 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한번 볼까요? 밑으로 팍팍 끼고 있죠. U+. KT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적당히 이건 끊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레이아님하고 에드님은 저하고 같이 한지도 제법 오래돼서 그런지 제법 능동적으로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삼지전자도 저는 좀 다 던졌으면 했는데 이거 미련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 그죠? 위에서 저는 벌써 던지자고 이야기했는데 하나 더 보자.
더 봤는데 실패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걸 봤거든요. 제가 5G가 자꾸 밀린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G전자 하나만을 봤을 때는 20일 돌파했는데 20일 돌파하고도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수익 나고 있었으니까 잘 좀 끊고 나왔었어야 됐었어요. 차익 실현을 잘 하고 나왔었어야 돼요. 아침에 밀리면 다 끊어버리는 게 맞는데 조금 더 갖고 계신다 하니까 끊어내고 여기 오면 12,000원 다시 매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네, 기영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 이야기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질풍 노도의 시기입니까? 어저께 다 던졌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자, 신세계 사자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사자 그랬습니다. 외국인 사살 들어온 거 봤거든요. 뭐 사자마자 일단 한 1500원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자, 위로 올라가면 29만원권까지 노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눌려주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안 눌리네. 기다립니다. 여기 인근에 한 번은 사자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 기준이 그래요. 제 기준이 이제 관심이 딱 하면서 눌려주면 산다 그러잖아요. 왜? 이평선 다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렸고, 눌려주면 눌림목에 산다는 그 기법을 저는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기법의 가장 대전제예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놈은 뭐 아이고 그거 정석이던데, 에라이 정석도 못하면서 미분적분을 하냐?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삼성전자 퍼펙트하게 들어갔는데 뭐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갖고 있으면 중복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있는 마당에 억울할 거 없어요. LG전자는 아직까지 손실입니다만, 그죠? 여기 IT전기전자에 못 잡은 거, SK하이닉스 못 잡은 거 억울해할 필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버릇되면 안 좋아요. 제가 에두님이 바이오 좋아하는 거 알고 있고 혹시나 그랬을까 같은 생각도 하곤 했어요. 제가 이신전심이거든요. 레아님이 뭐 샀죠 이러면 사과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안 그래도 본인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좀 들썩들썩하니까 뭐 바이오 뭐 들어가 먹었을 것 같다, 바이오 뭘 들어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본인의 투자 지론도 있겠죠. 본인의 투자 지론도 있겠습니다만 대전제가 무너지는 거에서 자꾸 들이대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어떤 식으로 큰일 난다? 애드님이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들어가 먹고 나왔댔잖아요. 그냥 하루 그냥 적당히 있어서 그냥 홀딩했다 칩시다. 한가 두 방이에요. 이렇게 역추세 아닙니까? HLB 되게 좋아하시잖아, 그죠? 역추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애드님 들으셨겠지만 뭐 반등한다고 뭐 좋습니까? 반등 잠깐 한다고 뭐 들어가 먹었다고 좋아할 거 아니다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왜? 소탄 대실 찔끔 먹었다가 깨지면 아작, 찔끔 먹었다 깨지면 아작이라니까. 회복 불가능,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좋아하게 되면, 물론 에두님은 바이오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투자에 본인의 지론이 있다고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추세 안 좋다 하면 될 수 있으면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마트 뭐 좋습니까?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롯데쇼핑 질문한 분이 있거든요. 롯데쇼핑 올라갔을지 내려갔을지 한번 볼래요? 한번 봅니다. 롯데쇼핑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딱 정확하게 기억해요. 하루 찔끔 올라가고 박살 얼마 빠졌노. 와, 추석 때 추석 때까지 들고 안 돼서 그분이 분명히 17만 7천에서 3만 빠졌습니다. 와, 20% 넘게 20% 가까이 빠졌네. 그죠? 이 하락 추세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딱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샀다 그랬어. 대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뭐 올라가봤자라니까요. 올라가봤자 하락 추세는 박살이라니까 박살. 그죠? 그럼 언제 한다고요? 이런 거 진짜 굳이 하고 싶으면 저점 매수하고 싶어도 우리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란 말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어떻게 확인한다? 삼성전자는 여기를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관심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잡으면 좋았겠죠? 더 빠지면 물론 손절하면 되는데 기준이 그렇다 이겁니다. 기준이 버릇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우상향 틀어내고 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위에 저항이 있는데 자꾸 좋아하지 말고 꼭 애드님 혼자한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식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와, 여기서 저점 아니겠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먹었다 해도 저는 칭찬 못해드려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먹는 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왜? 비빌 언덕이 있거든. 여기서 깨지면 예를 들면 아까 신세계처럼 제가 이거는 잘 안 쓰는 기법 썼어요. 그러니까 왜? 제법 낙폭 있고 비교적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으로 돌아서는 게 보이고 면세점 그리고 여기 바닥을 지지할 것 같고 이격이 있잖아요. 그럼 반발 매수세 한번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것을 맨날 허구한 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허구한 날 이걸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왜? 정석적인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대전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채팅도 날려드렸고 여기 깨지면 칼 손절할 뿐 매수 딱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목표치 29만원 그럼 이거 반발 매수 넣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잘 던지냐 이 말이죠. 마음은 처음에 던져야지 했다가 푹 빠지면 그냥 손 덜덜덜덜 하다가 그냥 못 던지고 밑으로 그냥 낙폭 다 두들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거 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치고 그런 거 아닌 거 거의 없어요. 애초는 다 그래요. 여기서 그죠? 여기 사고 6% 먹었다가 다시 끊어냈다가 들어간 게 지금 그죠? 손절 좀 하고 밑으로 물려 있어서 그렇지. 애초는 다 우상향입니다. 애초는 다 우상향. 그죠? 여기 위에죠. 대우조선의 양 이것도 뭐 적당히 먹고 팔다가 그죠? 여기 주가 매수까지 했다면 지금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우상향 아닙니까? 이것도 시당촌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그죠? 쳐져서 그렇지 그죠? 끊어냈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밑으로 좀 쳐졌습니다만 뭐든지 접근은 애시당초 우상향을 접근을 한다고. 우상향을 저는 그게 거의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딱 사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향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고 눌림목 주면 들어갈 수 있다. 밀려도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 낮추면서 추가 매수해가 물량 늘릴 거다. 그죠? 애두님 그대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사고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더 몸에 배일 때까지는 조금 속된 표현 쓸게요. 언짢아하지 마시고 잔 기술 쓰지 마시라. 저는 이거 바이오를 저점에서 수익 났다는 건 장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 살아있는 거 하자 그럽니다. 적어도. 그리고 자 이런 것들 여기서 한번 들어가가지고 잠깐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죠? 이거 꼭대기라서 겁나요 사실.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못 따라가요 사실.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고점 부위에 있는 거 본능적으로 야 이 많이 올랐다 하면서 되게 긴장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KMW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면 눌려주면 43,700원 800원권 여기 오면 이거 접근할 겁니다. 그죠? 여기 비빌 언덕이 생겼거든요. 많이 쳐지면 적당하니 여기 박스권 하단 안 깨면 반등함 넣을 때 빠져놓으면 별 무리 없고
최고 강한 놈입니다. 이거를 따라 붙을 거예요. 이제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 주면 이제 오이 솔루션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강하거든요.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도 21권역 정도로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 있어요. 꼭대기에서 안 따라가요. 여기 꼭대기 따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돌파 정도는 모르겠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건데 코스닥이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자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관심권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띄우고 갑니다. 그래봤자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밀립니다. 이 밑으로 처지면 이것도 이제 돌파하려는 의지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또 관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가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서 팔아먹고 나왔거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저 여기 위에서 팔아먹고 나왔어요. 현대차 기아차는 자 추세는 살아있는데 좀 애매한 위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결국 못 가고 처집니다. 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는 잘 빠져나왔고 일단 잘한 것도 있고 최근에 있어서 제 스스로 반성해 볼 때 좀 잘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잘 못한 부분은 반성을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전자하고 인터합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반등만 한번 놔주고 하면 괜찮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민기적거린 게 시장 반등 나옴에도 같이 못 가기도 하고 LG전자는 그렇고요. 인터합선은 휴대폰하고 이거 좀 휘청휘청하니까 같이 좀 빠지고 있는데 둘 다 듣보잡은 아니니까요. 전략대로 반등시 매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일본 규제에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금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현대모비스 에드님이 이거 어떨까요 해도 뭐 적극적으로 살아 이야기하고 쉽지 않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섹터 빠르게 야 이거 뭐 돌려볼 필요도 사실 없는데 그죠? 왜냐하면 괜찮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뽑아놓은 게 이쪽인데 자동차가 왕창 빠지고요. 그죠? 자 일단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삼성전자 일단 추세 살아있고 47,000원권까지 얼마나 47,000원 저항권을 잘 뛰어넘느냐가 중요하고 하이닉스 단기 급등했습니다. 신규 접근은 늘려줘야 가능하고 SDI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힘 받아가지고 쭉 간다면 전고점 25만원까지 노려 한번 보겠고 기관 내용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 2차전지 쪽으로 괜찮은 매수세 잡히고 있어요. LG전자는 반등 7만원권이 강력한 지지권 역할을 했는데 여기를 무너뜨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위로 반드시 좀 반등해줘야 됩니다. 요새 수급이 안 좋아요. 자, 삼성전기 낙폭 상당히 심했는데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추세 유지 중이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추세. 자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고 기아차 말씀드렸고 자동차가 좀 주춤거리고 있다. 자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었죠. 아직까지 멀었고요. 현대미포도 안 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소식도 있었고 상승추세 유지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로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전고점 인근까지 33,000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자 삼성중공업 잘 팔고 나왔고 현대건설 멀었고요. GS건설 땅굴 파고 있고요. 자 대림산업이 괜찮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다 별로 건설주 제가 보는 것 중에서 그렇습니다. 다 케어 못해요. 보는 것만 봅니다. 자 SK텔레콤 위로 뚫을 수 있을까요? 야 싶으잖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5G가 아직까지 좀 시원찮다 그러거든요. 이 부품단 말고요. 5G를 공급하면서 통신사 지금 현재 실내에서는 몰라도 실외에서는 몰라도 실내형 4G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폭발적으로 위로 뚫기보다는 조금 틀어막혀 있을 가능성 높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LGU 플러스도 별로고 KT도 별로고 신세계 자 저점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권역 밑에 깨지면 던져야 된다 라고 의견 드리고 있고 반등하는지 처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호텔신라도 낙폭과대에 의해서 오늘 반등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똑같은 논리로 접근했다면 할 수는 있겠으나, 아, 일단 신세계가 더 나아 보인다 싶어서 신세계 말씀드렸고, 오늘 LG 생활 건강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와우, 그죠? 차차차, 차차차. 자동차, 오늘 좀 많이 쳐졌어요, 그죠? 아모레퍼스픽 안 좋아요. 이마트 땅굴 파고 있고요. 버스코 별로고요. 현대제철 별로, 고려아연 별로. 자, OCI 요게 태양광에서 좀 들썩들썩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 추세입니다. 별로입니다. 자, S오일 질문하신 분 계신데 종가에서 매수했댔어요. 야, 이거 종가에서 매수했으면 별로다 했습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의견 많이 드렸고. 기아차 다 팔고 현대차를 다 샀다고요? 오늘 사는 날 아니에요. 장땜봉. 그죠? 내일도 어떨지 몰라요. 내일도 어떨지 모르는데 여기서 딱 수도받는 모습 보이면 일부 물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 조금 더 들어가 볼지 몰라도 추세 가장 강력한 20일, 60일 이게 위에서 놀아야 상승 추세 유지인데 이거 대박 깨지는데 기아차 파는 건 잘했다 칩시다. 현대차를 다 사버렸다. 왜? Why? 밑으로 열락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죠? 일단 별로다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조금 매수해봤어요 하면 또 모르겠어요. 조금 매수해봤어요. 기아차 다 팔아버리고, 현대차 낙폭화된 것 같아서 조금 해봤어요. 이러면, 오늘 조금 한거 그래도 별론데요. 많이 떨어지고 낙폭화된데, 그렇다면 돈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서 수도받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돌았을 때 그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드릴지 몰라도, 오늘 기아차 다 팔고 현대차 다 샀다는 거는 절대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밑에 더 처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기관이 그냥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2만 5천원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그럼 얼마가 빠지는 거야? 8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8만 맞습니까? 제가 계산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8만은 아니죠.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한 9천원 정도죠. 제가 뭐 정신 나가는 것 같네요. 9천원 같으면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못 지키면 12만 5천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사실 몸이 되게 아파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의 없어서 억지가 아니라 아픈데 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LG생활건강이 가는 것도 보고 신세계 한번 사보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돌았거든. 이쪽으로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겐또 아닙니다. 겐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왜 이야기 안 할까요? 반복됩니다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왜 이야기 안 할까요? 이거 바이오가 너무 지금 업황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바이오 끝났다라고까지 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바이오 한두달 이내에 말할까 싶으잖아요. 말할까 싶으잖다고요. 두달 이내에. 그두 달이란 것은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해내고 여기 있는 권역들이 다 그래도 우상향 좀 돌려내면 그때 하자고 소리가 좀 나올까 몰라. 이런 식으로 IT 전기전자가 우상향을 막 틀어내는 게 많잖아요. 마우스 이거 배터리 갈아야 되나? 잠깐만요. 배터리 안 갈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잠시는 되는 것 같으니까 옆에 딱 놔뒀다가 나중에 마치고 갈도록 하죠. 이게 업종이 주도주 군으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진한 종목들이
자체적으로 다 우상향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안 좋아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단들은 안 좋은데 위에 단에 있는 애들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한번 볼래요? 이거 뭐가 괜찮습니까? 전부 밑으로 다 꼬꾸라지 있네. 전부 밑에 다 꼬꾸라지 있잖아. 전부 어디 우상향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와요. 딱 하나 있어 우상향. 이거 하나 그나마 우상향. 나머지 전부 다 꼬꾸라지 있는데 바이오가 안 좋다니까요. 조니님 땡큐. 근데 몸이 되게 안 좋아.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 물론 그건 있어요. 당일만 먹고 나오겠다 생각해도 그렇습니다만 가능한 한 주도주 업종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가능한 한, 그죠?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어도 주도주 업종군에서 단타 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거 제약바이오 자꾸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자꾸 그러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네이버 살짝 벌려내려는 조짐이 있으나 아직까지 좀 멀었고요. 자 이렇게 이왕이면 카카오처럼 우상향하는 거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격적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일단 성공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죠? 그게 별거 아닌데 해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그게 다 수급 뻘그차나 사두로 옵니다. 뭐 밑으로 대박 까지겠어요? 여기 밑에 있겠습니까? 위에 있겠습니까? 위에 있을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왜? 귀환 외국인 미친 듯이 사두로 오네. 왜? 광고도 하고 제3 인터넷 뱅킹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죠? 제3 인터넷 뱅크 그죠? 다시 도전할 기세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진출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 대리운전 카풀 온갖 군데 손을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록체인 그죠? 맞죠? 블록체인. 오늘 와 상태 안 좋아요. 그쪽에도 지금 자회사 그죠? 인수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지금 페이스북처럼 가상화폐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여기가 단기 고점처럼 보여도 여기 위에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것보다 그죠? 그런 모멘텀 하나 생각하고 사 들어가야 되겠다 딱 결심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딱 사 들어갔어요.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지만 그래도 지지선 지지하는 거 보고 딱 들어갔다고요. 되지도 않게 들어간 건 거의 없어요. 사자마자 개박살 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다가 빠져도 빠지지. 왜냐하면 포인트를 딱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사자마자 개박살 나는 거 거의 없다니까.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가다가 빠집니다. 거의. 자, 레이아 님이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 같아. 그죠?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쪽, 이런 쪽으로, 잘했어요. 그거. 그죠? 저는 손이 아파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그런 건 잘했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쪽에 추가 매수인 것 같은데, SDI하고, 그죠? 조금 아쉬운 거는, SK텔레콤하고 삼지전자는 조금 아쉽다. 그거는 좀 아쉬운데 뭐 되게 큰 안 좋은 정도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참고를 하시면 될 테고. 자, 아프리카 TV 여기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 추세를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위로 못 가고 이러면요 무너진다 했거든요. 무너졌어요. 이거 위로 추가로 가기보다 밑으로 처질 겁니다. 아마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한번 볼게요. 대박 위로 올라가면 제가 아이고 틀렸네 이럴게요. 넥라인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20일이 60일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못 넘어가고 자꾸 희말이 없어요. 그럼 밑으로 처집니다. 일단은 맞고 있잖아. 일단은 그죠? 필라 코리아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거 처진다고. 처졌는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안 봤는데 처졌네? 참. 아유, 처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들었다, 1번.
처졌다니까요. 이 주가의 흐름을 제가 비교적 잘 맞춰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워낙 뭐 제 팬에 가깝게 들어오시니까 이거 뭐 제가 처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졌네.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이걸 다시 돌파를 못한다고요. 여기 시점 아닙니까? 여기 시점. 아프리카가 딱 이런 시점 아닙니까? 깨졌다 다시 반등하려는데 여기 넥 라인이 무너졌잖아, 그죠?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온다고 이렇게. 볼까요? 아프리카 TV? 반등하는데도 못 넘어가잖아. 힘이 다 됐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이제 올 만큼 왔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위로 확 가기보단 처질 가능성 높아요. 일단. 확률에 배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률에. 그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다면, 중장기 하는 분이라도, 이런 데가 무너지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 안 던졌다 칩시다. 줄이고, 여기 못 넘어간다면 다 던지고. 아니면 진짜 아쉬워서 마지막 좀 더 본다면, 이 돌파, 아니면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짧게 끊어낼 각오하고 여기 돌파하면 사겠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무너지면 팔고. 그리고 끊어냈다가 확 쳐지면 나중에 강하게 간 놈 한 번에 안 무너지고 뭐 여기나 여기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주워 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적용을 셀트리온에 적용하면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적용이 된다니까요? 자, 이런 데서 중장기로 잘 끌고 왔다 칩시다. 이런 데 무너질 때 끊었다가 다시 사 들어가고, 그죠? 여기 무너지면 짧게 끊고 나오겠다는 각오로 사 들어가고, 이런 데 무너지면 다 던져야 된다니까요. 여기 30만 무너지면. 근데 안 던지고, 지금까지도 만약에 들고 있다 칩시다. 저번에 언제입니까? 저녁방송. 북극점이라는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몇 년 들고 있다고, 지금 2007년부터 들고 있다 했던가? 이거 다 패스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죠? 진짜 마지막에 30만원에 던지자 이야기만 들었어도 여기 이거 다 피했다니까, 여기 사자 했다니까요? 여기 8% 먹고 여기군요. 그 전에 사자 소리 안 했는데 여기서 끊고 잘 끊어내고 이거 10만원 안 토해내고 그죠? 30만원 끊었다 치면 30% 세이브입니다. 그러다 들어가서 16% 바로 일주일 만에 그냥 먹어내버리고 하면 이거 잘하는 건데. 그죠? 팔자 칸다고 디스 나고, 그죠? 여기서 팔자 해놓고 뭐 올라갔습니까? 30만원 위에? 그대로 빠졌어요. 그죠? 여기 20만 4천원, 20만원 깨지면 안 된다고, 던져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듣고 잘 던지고 나온 사람은 이거, 얼마가 빠졌습니까? 2만원 빠졌어요? 10% 안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오히려 여기서 팔아먹었던 사람은, 다시 뭐 매수 타이밍 오늘 한번 씩 노려보든지, 그죠? 지나가서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요. 장대 양봉이고, 오늘 첫 번째 양봉 아닙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 한번 사고 나면 본전 오기 전 내지는 수익 안 나면 끝까지 안 던진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오늘 불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척 둘러봐도 괜찮은 종목이 잘 많이 안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체질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자, 한 며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정도로 지금 반등이 나온 것이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오다가 다시 저항권에서 그대로 대밀리고 코스닥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뭐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는 업종이 맛이 갔어요. 그러면 5G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 차익 실현 물량도 막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특혜 보는 종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5G하고, 휴대폰하고 이런 강세 보이던, 그리고 나머지 테마는 시원찮아요, 테마가.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별로 아직 안 좋다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코스피를 해야 되는데, 코스피도 여기 저항이 참 만만치 않아요. 그죠?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생적인 변수도 요인도 별로 좋은 거 없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성장률 둔화 내지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 밑으로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상당히 힘든 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미친 뭐처럼 밑으로 뺐다가 들어올렸다 내렸다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혼쭐을 빼놓는데 과연 버틸 장사가 얼마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와 참.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리고 있고요. 자 비중을 많이 줄였던 분이면 그 현금 비중 짜부 갖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의 핸들링 위주로 하시고 업종 대표주 군들이 잘 안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군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IT 전기전자 정도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권에서 얼마나 반등 강하게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K님은 상당히 열공하고 계신데 마음에 들어요. 그죠?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8월까지 목표를 가지고 주식 기초 강의를 다 한번 1독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했죠? 딱 목표를 세우고 하루에 몇 개 보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권유 드릴게요. 미친 척하고 한번 말고요. 세 번, 네 번 돌려봐 보십시오. 1부터 190회 가까이 갔잖아요. 뒤에 가면 한 시간짜리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한 시간짜리 많이 나와요. 아, 미친 척하고 한번 보시라니까? 한 세네 번만 한번 봐보시라니까? 주식에 대해서 눈이 확 띌 겁니다. 지금보다는. 진짜예요. 딱 필요한 것만 다 뽑아가지고 이야기 해놨거든요. 사실. 자, 오늘도 방송, 한 시간 해봤습니다. 아, 8시간 있죠. 그거는 뭐, 그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냥 다 있었던 거고요. 그날이 토탈은 15시간 방송했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어, 예! 하고 클럽 음악 틀어놓고 놀기도 했습니다, 뒤에는. 그러니까, 그날 15시간 방송한 날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08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 0.02 소폭 상승 중이고요. 야간 선물은 소폭 마이너스네요. 0.07% 하락. 몰라요.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야간에 보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포는 낮에 다 움직입니다. 이게 키운 것보다 이건 좀 별로네. 등락하면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러면 좋은데 잘 안 보이네 뭐가. 그죠? 눈에 확 안 들어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먹으면 전혀 모르겠네. 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도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더 힘내서 해야 되겠죠. 자 파이팅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그죠? 지가 목소리 다 기어 들어가고 있으면서 아유 그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일 힘든 장인데 결국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남아요. 아침 방송에 돌려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공룡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발빠르게 여기저기 안 죽고 잘 살아남은 바퀴벌레가 지금까지 아직 살아남아있다. 그것 좀 시사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방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그죠? 몸집 큰 기가 내국인들은 공룡처럼 방향을 한번 틀기에도 바로 틀기가 힘들어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뒤뚱뒤뚱뒤뚱뒤뚱 하면서 돌아도 유턴이 딱 되지만 아이 바퀴벌레 얼마나 빨라 픽 하면서 바로 돌아버립니다. 그게 아 깔리면 바로 뭐 그냥 내장이 터지면서 죽겠지만 그죠? 공룡의 그 무시무시한 아 발에 깔리면 그냥 끝이겠지만 요리조리 잘 피해 댕길 때는 잘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 우리 아 살아남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서 다음에 저기 높은 곳에서 봐요. 아시겠죠? 자, 우리님은, 우리케이님은 제가 관심 있으시니까 어디 사는지 정도만 물어봅시다. 남자분인 것 같은데 옛날에 사진 보니까 맞죠? 남자다. 그리고 어디 산다 정도만 알려줘요. 공룡과 바퀴벌레. 지금 알려줘요. 예 하지 말고 뭐 서울 삽니다 이렇게 남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휴 서울 살아요. 남자 맞죠? 예 한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레이아님도 서울에 계신데 다음에 서울 제가 한번 놀러 갈 길 있으면 놀러 갈 일 있으면 봐요. 제가 다짐한 게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제 얼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많이 다쳐가지고요. 아유, 정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사실 딱 뒤돌아서면 다 그냥 안면 몰수라면 좀 그렇고요. 딱 그냥 뒤돌아서면 그냥 뭐 언제 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도 많이 다쳤어요. 자, 긴 이야기 디프리 이야기 한 10분 정도 할 텐데 이거는 방송 끄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와 이게 지수하고도 연관된 겁니까? 2280 인근에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2300으로 여러분들이 힘 실어서 2300 넘어갈 수 있도록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주위에 주식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닥터K 방송 무료 방송으로서 누구한테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퀄리티 있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요새 2,000원도 못 벌어요. 1,500원 벌고 이릅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방송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